여철이 제일 좋은 철입니다. 놀러 오세요. 벚꽃도 피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시 영상 크리에이터 이원기입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순천 이곳저곳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바로 순천 동천입니다. 사실 3월 초에 순천 향매실 마을을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 다시 방문을 했더니 이미 꽃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천 동천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꽃이 가득한 순천의 동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동천 벚꽃길은 한신아파트 옆 보행길입니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보행로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심게 되어 있어 아치 형태를 이루는 곳입니다. 근처에는 오천동 저류지와 풍덕동 산책로를 이어주는 동천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동천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이자 산책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도시 순천이라는 문구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시 개최된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른 곳으로도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순천 동천 곳곳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벚꽃뿐만 아니라 작은 들풀과 새싹들도 자라나고 있어 봄이 왔음을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징검다리를 따라 건너보면 사랑의 정원이 나오는데요. 긴 터널에 양쪽으로 장미가 식재되어 있어 장미가 피는 시기인 5월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곳입니다. 순천만에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동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도봉 팔각정에 불빛이 켜지고 동천 보행길 양쪽에 있는 조명이 켜지면 낮과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퇴근하고 찾아오는 순천 시민분들로 인해 동천은 북적북적합니다. 다리에 설치된 조명과 강변도로 아래에 있는 벽화 조형물을 비추는 조명이 물빛에 반사되어 더욱더 아름다움은 배가 됩니다. 특히 출렁다리는 알록달록한 조명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 그로 인해 주변의 상가들의 매출도 꽤나 올랐다고 합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동천은 이제 단순히 산책로뿐만 아니라 순천 시민들의 생태 문화 공간으로 점차 자리를 잡는 듯 합니다. 한편 순천 동천에 있는 조곡교 옆에는 828의 가신이라는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1962년에 일어난 큰 수해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탑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천에도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동천을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